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사회적인 혼란,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 상황 속에서 홍경래 의왕과 진주밀랑과 같은 농민봉기가 빈번했던 것을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 백성들이 신앙에 의지를 하게 되면서 민간신앙과 천주교, 동학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 과정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 서민들의 이 서민 문화와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의 전례, 즉 천리경 그리고 또 고녀만국전도 세계 지도죠. 이제 그리고 이 자명종과 같은 이러한 그 서양 문물들의 전례를 인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었죠. 자, 이로 인해서 성리학과 같은 이런 학문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실학과 같은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실학과 같은 학문은 우리 농업을 중시하기는 중농학파, 그리고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상학파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국학자도 함께 보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조선 후기의 사회 속에서 결국 이 세도 정치련에서 왕권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이 농민봉기와 같은 이 혼란한 이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요,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이 이제 이 조선으로 이제 침략의 손길을 뻗어오게 되면서 이 상 모양의 배, 바로 이양선이라고 하는 그 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양선이라고 하는 배는요, 원래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뭐 통통배처럼 이런 배인데 굉장히 멋있는 이 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의 배,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던 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의 배라고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자, 이런 국내와 국외의 이 상황 속에서 자, 12살의 어린 나이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는 일단은 왕권도 굉장히 약해 있고 국가 재정도 굉장히 파탄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고종이 스스로 정치에 잘 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정짓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렇게 어린 나이로 왕이어로 고종을 대신해서 이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국외적으로 세국 정책으로 우리 조선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 조선이 드디어 개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 문물의 이 발달로 인해서 이 문물이 전해진과 동시에 이제 우리 조선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보실까요? 흥선대원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개혁을 추진했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약해진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국가의 약해진 재정, 이 재정을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목표로 개혁정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먼저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 먼저 흥선대원군이 했던 개혁정책. 일단 왕권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도 가문들이 그동안 관직도 팔아먹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이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정치를 해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왕이 이 닿지 않는 이 비변사 같은 곳에서 이 세도 가문들이 정치를 농락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비변사는 해지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세도 가문들을 쫓아내고요. 인재를 등용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왕권을 이제 약화하게 만들었던 이 비변사를 철폐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우리 조선 전기에 애초에 있었던 이 의정부를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붕당의 이 사림들을 양성했던 기관이었는데요. 이제 이 서원들이요, 백성들을 많이 착취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이 서원들, 많은 서원들 중에서 47개만 놔두고 다 폐지를 시켜요. 서원을 47개만 놔두고, 이제 나머지는 다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일단은 우리 조선족의 사회에서 양반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성인데요, 다 양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세금을 낼까요? 그렇죠.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낼 수 있는 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흥선대원군은 그렇다면 양반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돼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궁궐, 바로 우리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린 이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는데요. 경복궁을 짓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다시 짓는 거잖아요. 자,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복궁을 지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때 이 흥선대원군은요, 이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돈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 화폐가 바로 담백전이에요. 이 담백전은요, 이 사명통고 100냥의 가치를 지니는, 이 한냥의 100냥의 가치를 지니는 이 담백전. 당연히 담백전이 짜라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경복궁이 재건되게 되면서 담백전으로 인해서 물가는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무리하게 이 백성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물가 폭등을 안겨주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물가 폭등과 그 다음에 인력도 함부로 너무 많이 처치를 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 흥선대원군이 했던 이 개혁정책은요,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는 기여를 하였어요. 하지만 한계적으로 봤을 때 이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인력과 이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 경복궁 타령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요, 이 전국의 모든 이 좋은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경복궁을 다시 짓는 데 들어갔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걸 너무 과도하게 수치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백성들에게 좀 많은 원성을 받았다는 거. 이 점 잘 알아두시고요.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로는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안정시키게 되는 이 정치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특히 잘 나오는 거. 일단 세도 가문들 쫓아내고 인재 등용했고요. 자, 비변사를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서원을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다 폐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호포제. 자, 이 부분 잘 나오고, 경복궁 재건, 경복궁을 다시 짓는 데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사게 되었다는 점, 이 점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국외 정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쇄국 정치예요. 한마디로 문을 닫아 거는 정책이라는 거죠. 자, 어째서였을까요? 그렇죠. 이양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우리나라도 침략을 해와서 결국 점령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세국정책, 문을 닫아 거는 정책이에요. 자, 먼저 이 세국정책을 하게 되었던 그 스타트는요, 바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는 거에서 먼저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 프랑스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천주교를 많이 보급을 하고자 우리나라를 선교사로 많이 왔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를 굉장히 많이 탄압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었는데요. 천주교를 왜 이렇게 자꾸 탄압을 했느냐? 우리가 조선 후기에 보았듯이 조상의 제사도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인간 평등을 주장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녀자와 이런 평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신자들이 2만여 명에 육박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점점 이 신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고 해서 병인박해라고 해요. 일단 프랑스 선교사
총리가 9명을 죽였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소식이 프랑스로 전해지겠죠. 자, 그러면 가만둘까요, 우리나라를? 그렇죠. 나중에 보복을 해오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인 거. 하지만 병이 막힌 다음에요. 바로 일단 이 보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선이 딱 출몰을 하게 됩니다. 평양 앞바다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평양 앞바다에 나타난 이 미국의 상선이 이 제너럴 셔먼을 보면서 결국은 두려움을 느낀 우리 평양의 국민들 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가 불태우게 돼요. 이 사건을 우리는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해요. 이 배는 일단은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상선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던 배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 제너럴 셔먼가 불태워지는 사건이죠. 자, 이제 후계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병이 막혀로 인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은 거를 이제 원인으로 해서 이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다는 걸로 나타나게 된 병인 연유죠. 같은 병인연에 일어났기 때문에 병인 연유라고 합니다. 자, 서양 세력이 쳐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제너럴 셔먼은요, 미국이 쳐들어오게 됐다는 거, 아, 미국의 이 상선이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 병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로즈 제독이,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우리나라 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인 거를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병인연으로 로즈 제독이 쳐들어왔는데요. 양원수 장군이 문수사성과 전족산성에서 부질러 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프랑스에 있는 로즈 제독이 이끄는 이 프랑스 이 군대가요 드디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 양원수 장군의 이 전투 바로 병인양요를 부질러내는 양원수 장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제너럴 셔먼에 대한 이 보복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나게 돼요. 생뚱맞은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오펠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있었어요. 그 상인이 통상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용군의 묘를 시신을 가져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파헤치게 되는 거죠. 무덤을 파헤친다는 건 유교 사회에서 있었던 우리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왕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건드렸다는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날 일이에요. 자, 자기 아버지의 묘를 파헤쳤다. 흥선대원이 굉장히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겠죠. 이게 바로 오페르트 동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에 대해서 더더욱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병인양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이때 이 양원수 장군과 양원수 장군이 바로 이 병인양요를 치러내면서 프랑스 군대를 무찔러냈지만 결국 이때 약탈당한 문화재가 있어요. 그 문화재가 바로 이때 왜 규장강 문서가 있었는데요. 왜 규장강이 불태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던 문서라든지 문화재가 프랑스로 건너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의 대가를 프랑스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재나 이런 문서 같은 것들을 다 가져올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왜 규장강 문서 이 문서는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 대여 형식으로 건너왔던 우리 조선왕조 우계 그걸 지금 우리가 대여 형식으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전시가 된다고 한다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혹시나 이제 우리 뭐 지역에 온다 그럼 한 번쯤은 봐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페르트 도구 사건 다음에 바로 이 제너럴 쇼머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걸로 미국의 로저스 장군이 쳐들어오게 돼요.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년에 쳐들어와서 신미양요예요.
바로 미국의 장군이었던 로저스 장군이 이끌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 화력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때 어제양 장군이 이 미국 이 군대를 결국 물러나게 했는데요. 결국 이 부대도 전멸당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나라의 이 화력이 조금 약했다는 것.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끈질긴 우리의 저항 덕분에 이 미국의 로저스 장군은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 이후로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통상을 서양인과는 다시는 문 열지 않겠다는 이 비석을 세우게 돼요. 전국 곳곳에. 그 비석이 바로 척화루예요. 척화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을 했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를 하는 것이요.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즉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문구가 바로 이 척화비에 적혀있어요. 서양과는 다시는 통상을 하지 않겠다는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아주 굳건하게 보여지는 문구가 바로 이 척화비죠. 자, 이 척화비까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로 오게 돼요. 자, 일본도 똑같이 그 이항선을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이항선이 바로 운용호입니다. 하지만 이 운용호는요, 통상을 요구하면서 왔다고 하기에는 좀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었어요. 군함은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상을 요구한다는 그 핑계로 왔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평양의 국민들이 일단은 그 이항선이 보이면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 공격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이 운요호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이 운요호는 평양의 국민들을 발포를 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게 되죠. 자, 이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최초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막으려고 세국정책을 했었던 이 흥선대원군의 이 면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드디어 처음으로 문을 여는데 그 문을 연 대상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요.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은요, 최초로 외국과 맺은 조약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적혀있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최초의 이 외국과 맺은 조약인데요. 자, 맺은 조약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불평등한 조약. 그러면 어떤 내용이 실려있길래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 첫 번째 조항은요. 조선은 자주국이면서 또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자면요. 우리를 자주국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 뒤에 있는 이 청나라를 의식하는 거예요. 청나라로부터 이 조선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나중에 우리를 침략하고 먹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중요한 조항만 선생님이 한 네 가지 정도만 찍겠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조항은 이 자주국으로 만든다는 거. 두 번째 조항은요. 항구를 개항하는데요.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개의 항구를 결국 우리가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이 해안선을 일본이요. 그냥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약점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지역들을 다 들키는 거기 때문에 이 일본이 침략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메워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보를 준 거예요. 너네 침략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치외법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치외법권은요. 원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조선의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조선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때 일본인이 만약에 이 조선에서 조선 땅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법으로요. 일본 관원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구울 텐데요. 자,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는 이 강화도 조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 운요호 사건 이래로요, 우리 조선에서는 새로운 이제 두 개로 바로 갈라져서 이 그 선비들이 좀 싸우게 돼요. 자, 어떻게 싸우게 되냐면요. 한쪽은, 자, 우리도 일본처럼 문호를 개방해서 배워야 된다는 파와,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렇게 세국전쟁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전통적인 것들을 지켜야 된다. 자, 이런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배워야 한다는 파가 있었죠.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 운요호 사건을 겪게 되면서 우리도 문호를 개방해서 이런 일본처럼 우리도 근대 문물을 수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자, 배우자, 바로 개화파입니다. 자, 서양의 이 문물을 배우자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개화파의 입장에 맞서서 입장에 이제 따라서 결국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정부가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을까 봅시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 일단 우리가 모르니까 배워야 하겠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떠납니다. 먼저 청나라한테는 이제 중요한 이런 군사 뭐 여러 가지 뭐 기기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군사 시설들을 이제 관찰하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죠. 바로 영선사를 보내요. 영선사는 청나라한테 배우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배우러 가요. 자, 여러 가지 우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 근대 문물들을 배우러 가는 거죠. 바로 수신사입니다. 일본에 배우러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고 왔으면 이제 돌아와서 개화를 추진하는 개화 추진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개화 추진기구가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하는 추진기구예요. 이 통리기무화문에서는요, 이렇게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것들을 배우고 그냥 돌아오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추진하는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화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군대.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서양식으로 받아들인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죠. 자, 신식 군대인 별기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신식 군대인 별기문까지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바로 개화파의 주장이에요. 우리도 배워서 서양이 침입을 하거나, 일단 배워야 누군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반대해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위정척사파가 있었는데요. 위정척사파. 이 위정척사파는요, 일단 개화 세력을 반대하게 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질서를 소화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정척사파입니다. 이 위정척사파는요, 이제 1860년대부터 계속 이제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1860년대는 통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1870년대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이후로는요, 바로 개항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80년대에는요, 개화를 반대하게 돼요. 왜? 1880년대는 이제 이런 이 배웠던 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 서양식으로 이제 서양식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189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제 의병 운동으로 진척이 되는 게 바로 이 위정척사파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화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요, 제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섭리학자로서 일본에 이제 갔을 때도 조선에 있는 이 흙, 즉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신발에다 넣어요. 그리고 조선에 이 일본에 이 나쁜 이제 서양이나 뭐 이런 외국의 이 땅을 절대 밟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신발에다가 조선에 흙을 넣어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이
외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굉장히 대립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충돌했던 사건이 있어요. 자,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자, 이때 그 수신사로,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바로 책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그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무엇이냐고요? 자,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은요, 조선이 이제 이런 그 서양 뭐 침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황준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해요. 이거를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져왔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친중국, 중국과 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일본, 일본과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미국, 미국이랑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방법이 바로 조선책략이 있는 이 요약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보고 이 위정척사파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조선책략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위정척사파는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반대 상소는요, 영남지방에 있는 이제 만 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영남 만유소라고 하죠. 여기다 안 보이겠죠? 영남 만유소입니다. 자, 이 영남 만유소에서는요, 이렇게 조선 책략이 마구저기로 유포가 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소를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친중국, 중국이랑은 더 이상 친할 거 없지 않겠냐. 그 다음에 결일본.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문호를 열게 한 나라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연미국. 미국은 솔직히 모르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르는 나라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러. 러시아는 우리하고 협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괜히 미워했다가 우리가 싸움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영남 만유소에서 올렸던 상소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조선 책략과 영남 만유소 이 두 사건도요, 이제 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내용 네, 교재를 통해서 잘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개화사상과 위정척사 사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개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신식군대, 이 별기군가요? 기존에 있었던 이 구식군대하고의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개화파도요, 나중에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는 온건하게 그냥 뭐 우리나라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 개화파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뭐 제도라든지 이런 사상까지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은요, 바로 아까 우리가 개화 추진기구에서 신식군대를 하나 만들었었죠? 무슨 군대였죠? 별기군이었어요. 자, 이 별기군이 새로 생겨났을 때 구식군인은 제대로 월급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 신식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 별기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차별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 구식군인이 이 신식군인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구식군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 급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밀린급여를 받으러 찾아가겠죠. 하지만 이때 이 밀린급여를 받아들은 99년들은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래서 하루 엄청거리 끝까지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받은 쌀에 쌀 겨하고 모래가 섞여있는 거예요. 이건 먹을 거고 장난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쌀 겨하고 모래가 섞여있는 쌀을 받아들은 이 99년들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폭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모불란입니다. 군대가 일으킨다. 불란이라고 하죠. 자, 이때 일단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원인은 99인과 그 다음에 신식군인과 차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당연히 신식군에는 월급도 제때 받고 훨씬 더 급여도 많았겠죠. 99인보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밀린 급여를 받겠다고 왔는데 이 밀린 급여에 뭐가 섞여 있었다고요? 그렇죠. 쌀 겨하고 모래가 섞여 있었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바로 이 신식군대를 지휘하는 일본한테 불똥이 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본 곳은 일단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자, 이 99인들이요, 일본 공사관을 불태워버리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신식군대를 지휘해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이 일본인 장교를 살해해버립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도 얼른 수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아주 잠시 직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죠. 아, 흥선대원군이 왜 직권을 하냐, 이런 얘기 나오냐면요. 원래 흥선대원군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 잠깐 이제 고종한테 다시 이제 섭정을 내려놓고 고종한테 다시 이제 정치를 하도록 주고 잠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다시 잠시 직권을 다시 해요. 왜? 이 99인들은요,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이 잠시 혼란을 수습하고자 직권을 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민씨 정권이 이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왔죠. 자, 와서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이거에 대한 주모자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압송해가 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배상금 물어야 되겠죠? 왜요? 일본 공사가 불태웠고요. 일본 장교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배상을 이제 일본한테 배상을 했던 조약이 바로 재물포 조약입니다. 이 재물포 조약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얼마를 물어야 했냐면 50만 원을 물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예전에 그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이 50만 원이 굉장한 큰 돈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개혁 정책을 했을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의 재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흥선대원군이 이걸로 대비를 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개혁 정책을 시도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0만원의 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이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바로 김홍집과 이런 그 사신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우리는 없다는 거죠. 이 양선을 보면요, 각각 나라에 국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국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기를 만들 거를 제안을 하게 돼요. 박영용과. 그래서 고종도 맞는 소리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이 배상금 이제 조약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관리를 조금은 이제 깎아달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배 위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요.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일본 땅에서 그 태극기를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태극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이모불란은 청나라의 도움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럼 청나라는 우리나라한테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돼요. 왜요?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당연히 그걸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다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때 또 우리가 처음에 보고 왔듯이 우리가 개화파하고 위정척사파를 봤었죠. 자, 이때 이 개화파가요 두 파로 갈라지게 돼요. 바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계승한 거예요. 양무운동이 무엇이냐고요? 자, 양무운동은요, 이제 동양에 있는 우리의 정신을 그대로 두고 서양에 있는 필요한 과학 기술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요, 이 서양식 여러 가지 뭐 모든 뭐 기본은 당연한 거고요, 제도와 사상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한마디로 스펀지처럼 모든 거를 흡수하듯이 쭉 흡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별 있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뭐 군사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인 이런 것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급진개화파는 사상과 제도까지도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정부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그 파는요, 이 온건개화파예요. 나름대로 조금의 타협점을 가질 수 있는 온건개화파. 자, 그런데 이 온건개화파의 개화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파가 있었죠. 바로 급진개화파였어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너무 질질 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급진개화파가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인은요, 먼저 이 온건계 온건적인 이 개화 정책, 여기에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 중이래요. 그러면 청나라에서 들어온 이 군대가 당연히 전쟁가로 다 올라갔겠죠. 자, 이 상황이 바로 기회였던 겁니다. 자, 이때 청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네요. 재정적과 군사적인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 일본의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을 일어나게 되는 이 원인이 되는 거. 자, 이 상황 속에서요, 우정국, 즉 지금의 우체국인데요, 우정국이 이제 새로 열리는 이 축하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정국 축하 연회를 기점으로 해서 축하 연회를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 갑신정변에서 요구했던 사항, 바로 일단 첫째 날에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자기들이 요구했던 14개조 전강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 14개조 전강에서는요, 뭐 근대적인 이런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뭐 신분제를 철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이런 것까지 철폐를 하고 골고루 인재 등용을 하고 뭐 쓰잘데기 없는 뭐 규정각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좀 많이 부패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척결을 할 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14개조 전강, 14가지가 있기 때문에 14개조 전강이겠죠. 자, 이 14개조 전강을 발표했는데 또 우리 민씨 정권이 또 청나라한테 SOS를 쳐요. 우리가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프랑스랑 전쟁을 끝내고 와서 돌아와서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한 번 더 받았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청나라의 간섭은 더 심해질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왔죠. 청나라가 진압을 하게 되니까 이걸 일으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급진개화파의 거두인 김옥규와 그리고 박영효라는 사람인데요, 서재필이라는 사람들이고요. 이 두 사람은 이 청나라가 진압을 한과 동시에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버리죠. 자, 이렇게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면서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3일천하로 끝나버린 갑신정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청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 심해졌겠고요, 또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되겠죠. 그 조약은 바로
탄성조약과 그리고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인데요. 자, 한성조약은요, 일본한테 배상금을 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일본 공산당이 또 불탔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어이가 없게 생각하는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건데, 자기들도 일본에 책임이 있지 않나?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또 배상금을 줘야 되나? 하지만 이 국제관계에서는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리고 텐진조약은요, 이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청나라가 또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면 일본이 함께 그걸 공동으로 알려서 같이 출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텐진조약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텐진조약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 텐진조약으로 인해서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사건에서 결국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그래서 이 텐진조약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런 이 급진계약파가 이렇게 이 갑신정변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으킨 근대화 운동이었어요. 자, 하지만 너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던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잘 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임오군란과 갑신정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사건에 이어서 이렇게 배상금을 지금 제로포조약,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이 배상금을 많이 지불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배상금은 국가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백성들이 내는 거잖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나 청나라의 세력이 우리나라한테 더 많이 침투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사건들이 조선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